제품의 제조 및 판매 과정과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피해 대책과 수습하는 과정에 무엇이 잘못됐는가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신고하지도 않고 있는가.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. 예비 시험에서 다스키메이트를 패손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누락시킴으로써 재해시킴으로써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요지고요. 그리고 질본은 그것이 성분 확인이 늦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미 성분 확인을 그 시기에 할 수 있었다.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결론은 성분 확인이 되자마자 바로 가스키메이트에 대한 예비 시험을 착수했어야 됐다. 그렇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질병관리본부의 그 독성 시험에 굉장히 허술하게 첫 단추를 잘못 꼈거나 아니면 끼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어 왔다는 점.